마치가 안 싸웁니다. 군을 두 곳으로 나눈다면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소탕할 수가 없을 것이옵니다. 우선은 수도인 금성을 방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긴 하다. 일단 왜군을 몰아 쫓아내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은 전략이야. 부용말에 일리가 있으니 이 전략을 토대로 공격할 준비를 하도록 하라. 예, 폐하! 폐하, 부용의 전략대로 왜군을 소탕한다면 시일이 많이 걸릴 것이옵니다. 알고 있네. 근데 어찌 그 전략을... 설마... 이제야 눈치챘는가? 부용은 계속해서 짐을 여기에 묶어둘 심산인 것이야. 그 이유는 단 하나. 아시니 다시 고구려를 칠 야욕을 품고 있다는 것이지. 허면 백제 아신 왜군을 동원해 신라를 공격한 것이라 보시옵니까? 그렇네. 백제 아신은 고구려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떠본 것이야. 짐이 신라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신 또한 확신했을 터. 짐이 신라로 간다면 그 사이 방비가 허술해진 고구려의 남방을 공략할 계략인 것이다. 하면은 빨리 손을 써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이미 대비는 해두었네. 다만 이 모든 것이 백제의 아신의 소행인지 확신이 없었을 뿐. 태왕폐하! 살폈는가? 예, 폐하. 예상대로 부여원공이 야함을 틈타 은밀히 서신을 전달했사옵니다. 알겠다. 역시 나의 예상이 맞았어. 동심과 노차는 날이 밝는 대로 제장회의를 소집하라. 예, 폐하! 모두들 잘 듣거라. 예, 폐하! 짐은 왜군 공격의 전략을 바꿀 것이다. 부용의 전략은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고 왜군을 격퇴시키지 않고 물러가게만 하니 또다시 왜의 침략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맞습니다, 대왕 폐하! 그놈들 아예 이런 짓을 다시 못하도록 요절을 내야 합니다요. 왜군은 항상 보고 가까운 곳에 본진을 둘 것이다. 언제든 바다로 도망치기 위해. 실성검, 틀렸는가? 그러하옵니다, 폐하. 여섯 개 장군은 천군을 이끌고 왜군의 본진을 급습하라. 짐은 해몰 장군과 함께 보구에서 도망쳐오는 적들을 모두 섬멸할 것이다. 예, 대왕 폐하! 칠성은